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행복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TMI 인터뷰 시작해볼까요? 자, 최근 즐겨보는 넷플릭스 시리즈는 보다 보다가 요즘에 명작만 좀 엄선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킹덤이랑 하이에나? 명작들을 좀 보고 있죠. 네. 쑥스럽네요. 오늘 화보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착장은 이거요. 이것과 이것. 오늘 입은 수트 착장도 그렇고 이런 레이어드한 것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매너를 지키면서도 되게 편안한 복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운동화도 그렇고 아우터도 그렇고. 근데 원래 뉴발란스 사커 유명하지 않나요? 그런 착장으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트라이 보세요. 믿으셔도 됩니다. 오! 내가 진짜 잘생겼다고 느낄 때는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할 때 그게 있나 봐요. 사람이 누구나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그걸 처음 딱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사진이 왜 이렇게 나오지? 근데 한 며칠 있다가 다시 보면 괜찮아요. 그때가 제일 잘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단점들의 선입견이 싹 사라지고 다시 봤을 때. 여러분도 사진을 한 3일 묵혔다가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무심코 하는 습관이 있다면 혼자 있을 때 자려고 노력해요. 이게 막 촬영하고 이러면 약간 각성돼 있어가지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피로가 느껴지면 어떻게든 자려고 노력한답니다. 라떼와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요즘 문화는 SNS? 저희 때도 뭐 싸이월드가 있긴 했지만 요즘에는 본인들의 어떤 위치와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셀카에 할애할 수 있는가? 신기하죠, 저는. 겨울 촬영장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현장에 난로가 있어요. 그 난로에 가래떡이랑 오뎅, 마른 오징어 이런 거를 사다가 조청 끓이고 간장 참기름에서 150여 명의 스테이크 나눠 먹으면 아주 꿀맛입니다. 좀비와 사이코패스 중 더 무서운 것은 저는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좀비는 가상이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갖고 상대를 잘 지켜보도록 해야 해요. 뉴발란스 패딩을 입고 놀러 가고 싶은 곳은 알래스카 또는 뉴질랜드 그리고 러시아보다 춥다는 강원도 든든할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최고의 해장 비법은 술을 안 먹는 거죠. 술을 많이 드시고 해장으로 모든 걸 날려버리시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오늘 밤의 즐거움은 내일의 고통이에요. 사진 찍을 때 선호하는 얼굴 각도는 클라이언트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꿀팁은 얼굴을 아예 바꿔주는 어플. 주준이 생각하는 본인의 리즈 시절은? 저의 리즈는 GQ맨일 때예요. 14, 5년 전 GQ맨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죠. GQ의 모든 화보를 제가 다 찍었어요. 아름다웠던 시절이죠. GQ 사랑해요. 다음! 주지훈의 겨울 아우터 월드컵. 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나요? 근데 이게 참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훌륭한 제품들이라. 하지만 굳이 골라야 한다면 폴리스를 고르겠어요. 제가 실제 이 폴리스를 밖에 나갈 때 입기도 되게 편하고 아우터 안에 입기도 편하고 지베이스 때 입으면 이 촉감이 되게 좋아요. 액티브 숏 구스 패딩 그리고 폴리스. 어렵네요. 구스 패딩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랑 오늘도 한 2도 떨어졌더라고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또 페트롤과 액티브. 저는 페트롤로 하겠습니다. 또 제가 광고 찍을 때 페트롤 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여인네처럼 외쳐댔더니 이 페트롤이 입에 아주 익고 정이 가네요. 페트롤 다운, 페트롤 다운, 페트롤 다운. 자,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남았어요. 페트롤 대 페트롤. 하나는 숏이고 하나는 미드롱이에요. 저는 페트롤 숏을 선택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좀 액티브한 바지들을 많이 입고 다녀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 옷장과 잘 맞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GQ 찍어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즐거웠어요. 역시
찍긴 찍히구나. 무엇보다 지금 이 패딩 성능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건 광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See ya.